내 사주에는 원래 내가 들고 태어난 게 많이 밖으로 나돌아라. 내가 많은 움직임으로써 끌어들여라.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기는 했었어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내가 돌아다닐 만큼 그만하게 엄청난 게 돌아다닐 만큼 그 돈이 다 들어왔더라면 엉망진창 맞아요.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 연도 딱 들어서서 오해 아닌 오해, 이번 연도가 아니라 내 사주 자체가 강성이다 보니까 강해요. 그러니까 가물 자체가 우리처럼 무당은 될수 없으나 무당의 팔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 가물 자체, 우리가 말하는 신가물이 높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신가물이 높다고 전부 다 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엄마는 가물 자체가 높으니까 사람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사고,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는 거는 욕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와 따돌림? 아닌 따돌림. 그러니까 너네 따돌려봐. 나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거든, 사실. 맞아요. 여려요. 겉만 강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고, 몸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삼재다 보니까, 아, 그런갑다, 삼재만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 엄마한테. 이번 연도까지는 그나마 잘 견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내년은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깨지는 운기가 많이 들어와. 이동 변화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내 직업에서. 근데 지금 운기나 내년의 운기나 똑같아요. 깨지는 운기는 나한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서들이 계속해서 있기는 한데 계속 깨진다. 근데 이번 연도 연말이 되면서 사람이 자꾸 들어오면서 나한테 뭔가 복도다 주고 뭔가 해주고 해가지고 옮길까 말까 고민이 확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게 되면 나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갔는데도 거기에서는 더더욱 지금보다 더한 깨짐이 들어오고, 그렇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내년에 조금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를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해드리고 싶고, 사람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지금 본인은 더 조심을 해요. 해야 돼요. 근데 이긴 줄은 들어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는 줄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 근데 이게 긴으로 들어야지 악인으로 들으면 안 되거든. 사람이 악인이냐 긴이냐 그렇죠. 언니가 알아차릴 수 없듯이 그안 좋은 것들은 걷어내고 털어내고 가물 자체도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악인을 긴으로 조금 발복을 시켜서 이동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언니한테 주는 오늘의 팩트인 점사고, 그게 본인을 위한 길이에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디에 점집이 됐든, 어디에 가서 뭘 타로를 보든, 점을 보든, 뭔가 했을 때 분명히 가물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런 복도 많다, 뭐, 신가물도 있다. 근데 그 복을 받아내려 먹을 줄 모르는 거야. 들고는 있어. 본인한테 주려고 하는 복을 들고는 있어, 신들이, 조상들이. 근데 언니가 받아먹을 줄 몰라갖고 안 주나 하고 기다리는 격이야. 그래서 조금 언니가 내 자존심, 내 직성, 그런 거를 내리시고 그렇게 그 복을 받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언니가 내년이 평탄하게 움직이더라도 평탄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누가 하나 탁 건드리면 언니가 팡 하고 터져서 엄청나게 뭔가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거 이제 내가 직업에 어떤 쪽으로 해서 좀 괜찮을지. 언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많이 움직이는 거, 역마. 이런 게 본인이 맞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사무직을 하거나, 내가 뭐, 들어앉아 있으면 안 들어 되고.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은 할 수가 없어. 언니가
뭐 미술을 해볼까, 네. 뭐 애기 봐주는 걸 해볼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그런 거는 언니하고 저 이게 안 맞아요. 엄청나게 활발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주시고 다녀야 돼요, 언니. 어, 맞다, 애가. 가만히 앉아서 십자수 하라면 언니 하겠나? 아니요, 못하죠. 십자수는 절대 못하죠. 절대 언니 성격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어째 보면 잘 맞아서 하고 있는데, 어, 이쁨 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야 되고. 네네. 그게 언니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강한 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려 하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잘 보이려고 이걸 못해요. 일부러. 내리죠. 네. 그냥 그 다들 그렇게 하고 살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눈치껏 알아서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안 내려서 그래요. 본인 기운 자체도 안 내리고 이겨 먹어야지. 내가 이겨 먹겠다 이것보다는 뭐라 아니 그, 자존심 아닌 자존심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냅두고 그냥 하면은 냅두고 얘가 했구나 하고 그냥 되는데 뭐에 대해서 그냥 까고 이런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왜 꼭 자기네끼리 까는지 모르겠어. 그걸 이게 사람 심리가 짓밟아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거죠.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언니가 너무 세. 내가 얘기해 줬잖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자 언니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얘를 뭔가 복돋아서 키워놓으면 참 잘 알 아이라는 것도 윗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키워놓으면 제가 분명히 나를 눌러버릴 거야라는 이 사람들은 겁을 먹어서 그런 거거든. 너무 잘하는 걸 아니까 그거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야. 좋게 생각하면. 알겠지? 근데 언니가 그거를 뭐 나쁘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네, 아니 뭐 싫지도 않고 다 사람들 좋고 하는데. 다 두루두루 지낼 때는 그런데 네. 그냥 그 기운 싸움이야. 네. 어, 기운 싸움인데 남들 눈에 조금 기운을 내리게 보이게끔 그 기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신 가물 자체를 내리라는 거니까 그 가물을 죽이는 게 엄마는 맞아. 네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나도 내한테 맞는 색상들이 있어. 그 색상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엄마가 좀 밝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까만 옷을 안에도 위에도 밑에도 양말까지. 양말 원래 안 신고 다니는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까매. 까만 옷은 누가 입는다? 장례식장에서 입으라고. 죽을 때나 입고. 그러니까 조금 밝게 좀 기운 자체를 바꾸는 것 또한 엄마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니지 마. 아니 저승 사자 다니면 같다. 저승 사자. 원래 이렇게 안 다니고 제가 화이트를 많이 입어요. 근데 알았어요. 봐봐. 흰색 아니면 그 검은색이거든. 그 아니 그, 밝은 톤을 많이 입어요. 인기는. 그 자기 고집이 엄청 센 그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야. 도 아니면 뭐야. 그렇죠. 그렇죠. 엄마 사주도 그래. 엄마 사주도 알겠지. 꼼꼼하고 섬세하고 엄청나게 막 그런 것도 있기는 해. 강하게 보일지여도 엄마는 엄청나게 여려. 맞아요. 어,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내색은 안 해요. 내 혼자 끙끙 알아야 돼. 그 앞에서 절대 안 보이죠. 자격지심 다 내리고 갑시다. 그래야 엄마가 살아요. 알겠죠? 네네. 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동 변화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동 변화 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요. 내년 자에 나가는 삼재이고 아홉수예요. 그 이동 속에서도 엄마가 끌고 갈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들 다 끌고 들어가서 10년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 평생이 삼재다 솔직하게. 완전히 궁금한 게 있는데 아들 있는데 아들 그 저기 걔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 몇 살이에요? 어린데. 몇 살인데? 12살. 아니 됐다만. 똑같은 용띠네. 그러면 큰아들은 받을 수 있어요. 24살인데. 우리 26 밑으로 저만 보는데. 24살. 네. 근데 어째 다들 666이에요. 666이네. 네. 삼재 푸세요. 엄마 삼재 한 번도 안 풀었지? 해본 적이 없어. 집안에 삼재가 3명이면 하나가 나가 죽어야 된 나가 죽는다 소리를 할 정도로 안 좋아요. 삼재가 들었을 때는 무조건 푸시고 내년 자는 더더욱이 더 풀어내야 되고 나가는 삼재잖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무슨 용들만 어디 가서 하나. 아, 그래서 하나가 나갔어요. 나간 지가 어렸을 때부터 나가가지고. 애들은 끝나고 봐드릴게. 예. 일단 중요한 건 엄마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조금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죠? 감을 뭐 인간 세상에 무당처럼 산다. 근데 그 속에서 인간 세계로 가서 사세요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고 내 그 감을 자체를 계속 뽐내고 사는 거거든. 그거를 뽐을 내려야 돼요. 건강 같은 거 어떨까요? 움직이면서 몸이 이제 몸수로 치기 시작할 거예요. 삭신이 쑤시고 들어오고 뼛골 마디마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들어올 거예요. 외줄력으로 할머니 쪽 아무리 뭐 종교가 틀릴지 몰라도 그쪽으로 신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까 그 바람 자체를 죽이는 게 엄마는 엄마가 살아남으려면 그 바람을 잠재우는 게 태풍 속에 엄마가 그냥 서 있는 거야. 그 태풍을 피해서 조금 피신을 하라는 거지. 알겠습니다.